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돌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이 대표는 웃음을 터뜨린 걸까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김남국 의원이 오늘 끝에 진행조사나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이 나오게 있으시죠?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코인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그런 의심이 들면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김종혁 위원장님, 저 이재명 대표의 저 반응은 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뭐 지난번 뭐죠? 돈봉투 때 박순자는요, 김연아는요, 뭐 이렇게 했듯이 반문화법, 이른바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뭐가 좀 그 궁지에 몰리거나 그러면 좀 엉뚱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뭐 누가 돈 봉투 세는 소리가 나는 것 같, 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그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서 좀 왜 저런 발언을 하시지? 뭐 이런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본인들의 돈 봉투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갑자기 뭐 박순자는요, 김연아는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그게 공당 대표로서 하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반응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비판도 또 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이 하실 말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 같아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김기현 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거 혹시 이재명 대표께서도 코인 갖고 계신 거나 코인 거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답은 없으세요. 어허. 거기에 대한 답. 그러니까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 아, 나는 한 적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했지만 지금 없습니다. 뭐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앞부분은 없고 예. 뒷부분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그 김기현 대표도 뭐 있는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계속 남을 끌어들여서 뭐 물타기를 하든가 어떻게 보면 뒷다리 잡는 듯한 그런 뭐 그런 어법이어서 예.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네, 복귀한 경영님. 먼저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점잖지 못한 것이죠. 네. 왜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맞응수를 한 것인데 저는 대표들의 이런 언행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대표다운 언행을 좀 하고 상대당 대표를 비난하고 싶어도 그런 비난은 그런 것들을 맡은 대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김남국발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공직자들이.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제도의 접근은 뭐냐면 지금 선출직 공직자들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자기 공개 이것을 통해서 혹시 은닉한 재산들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해야지 결국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그 국민들에게 그 모습도 박수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